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2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2월 21일 해외 오버워치 스트리머 ML7의 트위치 채널에서 오버워치 개발진과의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솔깃할 만한 소식들을 몇 가지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사라진 옛날 스킬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버워치 팀은 오리사의 옛날 스킬인 꼼짝마 스킬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면서 오버워치 1대의 스킬들을 다시 살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현재 딜러들의 패시브가 너무 사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데 개발진들은 아직 이에 관해서 패치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딜러들의 패시브 변경보다 탱커나 힐러에게 더 괜찮은 패시브를 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유저들이 그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게임 중 왼쪽 하단 프로필에 본인의 티어 마크가 표시되는 거였죠. 개발진은 추후 다시 표시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만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오버워치 개발진이 최근에 예고했던 핫픽스가 바로 2월 22일 적용되었습니다. 탱커 3명, 딜러 5명, 힐러 4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바 송하나의 광선총 투사체 크기가 0.25m에서 0.2m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드오그 숨돌리기를 마실 때 데미지 감소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리아 입자포 좌클릭의 최소 데미지가 포당 85에서 95로 증가하였고요. 최대 데미지는 170에서 19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꽤 큰 버프겠죠? 다음으로 한조 기본 투사체 사이즈가 0.1m에서 0.075m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크렛 역시 버프가 되었는데요. 시프트 스킬 충격지뢰의 쿨타임이 8초에서 7초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충격지뢰의 최대 데미지가 110에서 120으로 증가하였고요. 충격지뢰의 최소 데미지는 20에서 55로 증가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정크의 버프가 정크 유저들에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 솔저 펄스 소총의 발사체 크기가 0.05m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서 펄스 쌍권총의 데미지 감소 시작 거리가 12m에서 10m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도우메이커 기본 공격의 발사체 크기가 0.05m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저격 상태에서의 거리별 데미지 감소 최소치는 40m에서 50m로 최대치는 60m에서 70m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리알이 해양석의 기본 쿨타임은 8초에서 6초로 감소한 모습이고요. 상대가 파괴했을 때의 쿨타임은 15초에서 12초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궁극기 태양 장렬의 폭발 데미지가 100에서 16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 장렬이 폭발할 때 거리별 데미지가 생겼는데요. 최대 2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루시우 기본 공격 발사체 크기가 0.15m에서 0.1m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시 기본 공격의 발사체 크기가 0.25m에서 0.2m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냐타 기본 체력이 100에서 75로 감소하면서 총 체력이 250이 되었고요. 스냅킥의 넉백량은 25% 감소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핫픽스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빠른 패치 대응 너무 좋네요. 다음 소식으로 상점이 새로 고침되었는데요. 분홍분홍 묶음 상품이 23% 할인해서 2900코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즈하르트 라인하르트 스킨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반면에 위도우메이커 스킨은 너무 분홍분홍하게 나왔죠. 어쨌든 오늘 준비한 간단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의 뒷배경 살짝 어색하시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블리자드의 초청을 받아 현재 미국에 잠시 와있습니다. 미국에 와있는 동안에도 오버워치 영상 꾸준히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